5집 앨범이었고 네네. 12년 만인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. 예, 그 5집도 사실은 10주년 기념 앨범이었고요. 그냥 쭉 쉬다가 또 22년 기념 쉬다가 앞으로, 그냥 한 장씩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그럼 계속 이렇게 기념 앨범식으로. 예, 좋은데요. 뭐 낼 때마다 굉장히 축하받으면서 도와주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정규 앨범이라고 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줬을 텐데요. 뭔가 기념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도와주더라고요. 에이, 도와주셨겠죠. 박완규 씨랑 홍경민 씨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앨범 작업하신 거예요? 경민 씨는 원래 데뷔 때부터 좀 친분이 있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이 뭐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신해철 씨 굉장히 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저희 같이 넥스트 할 때 멤버들도 되게 친해져가지고 예, 그러면서 뭐 저희 노바소닉 앨범 낼 때도 와서 그 만두 사가지고 와서 응원 왔다가 코러스도 하고 가고 그랬어요. 아, 코러스 했어요. 예예. 근데 그 코러스가 좀 너무 떼창이 나가지고 잘 안, 정민 씨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긴 하거든요. 아, 홍경민 씨 참여한 걸 잘 모르겠네요. 한 여덟 명이 이렇게 제 목소리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. 아. 네, 저는 찾을 수 있는데. 아, 그리고 홍경민 씨는 그러면 그때 코러스 이후로 노바소닉 앨범 처음 참여하신 건데 이번에 연락 받고 흔쾌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? 예, 일단 그 뭐 저는 어릴 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형들 보면서 큰 락키드였기 때문에 같이 작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뭐 김영석 씨께서 뭐 이게 정규 앨범이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를 기념 앨범이니까 좀 저기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. 저도 예, 제 앨범을 그냥 냈으면 관심을 사람들이 안 가질 수 있는데 노바소닉 개그 보컬로 오니까 또 남다르게 보는 것도 있고 아. 도긴 개긴이에요. 저도 그래요.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 아니죠? 박완규 씨는 처음에 네. 연락받고 어떻게 바로? 저희 이제 보컬 네 명이거든요. 예. 저 홍경민 씨 그리고 플라워 고유진 씨 예. 그리고 너무나 잘생긴 우리 이지훈 씨 이렇게 네 명인데 각자 저희가 있었대요. 영석이 형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야 너 할래? 제가 2초 만에 대답을 했고 가장 빨리 대답한 건 홍경민 0.02초 정도. 그 유진이가 몇 초라고 그랬죠 형? 유진이가 또 멤버들한테 얘기를 또 했어야 되니까 유진이가 좀 더 하루 걸렸죠. 하루. 저희 뭐 굉장히 대화가 빨리 끝났어요. 야 이번에 네. 노바소닉이 22주년 네? 기념 앨범을 준비해서 하세요. 그렇게 하세요. 네. 그렇게 하세요. 네, 경민이는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할게요 그랬어요. 근데 정말 영광이죠. 저도 형님들 음악 넥스트 또 신해철 고 신해철 형님 같은 경우는 김태원 형님하고 또 예. 굉장히 친하시거든요. 예예. 예. 그래서 이제 그 태원 형이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. 내 왼팔과 오른팔이 있는데 오른팔은 이미 떠났고 얘가 이제 왼팔입니다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형 같은 느낌이죠. 해철 형님이. 그래서 이런 대선배 형들과 함께 할 수 있다. 이거는 뭐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예, 그 말이 진짜 아까 얘기도 했지.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맞는 말이에요.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습니다. 감사할 따름입니다. 예. 이 노바소닉 하면은 우리 처음 오프닝 곡 나올